가든 바이 더 베이 슈퍼 트리를 공개합니다. 바라바라바 바라바라바 안녕 안녕하세요. 이거 치워줄게. 이거 치워줄게. 조금 나. 보겠어. 와. 다들 범죄한 거 아니죠? 아니에요. 오늘은 싱가포르의 마지막 밤입니다. 다니 그거 하면 잘하겠다. 아, 오 맞네. 닮았어. 할 일 없이 앉아 있는 네 명의 친구들. 그 사람. 오, 왜 이렇게 밝게 나오지? 유난히도 괴롭힘을 많이 당한 한우동 양에게 인터뷰를 해보겠습니다. 조명이 너무 밝아서 조명이 너무 밝아서 죄송합니다. 한 달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장소가 어딘가요? 클라키요. 왜요? 김미래 미친 아, 네 감사합니다. 요염한 자세로 누워 있는 민수군. 인터뷰를 해보겠습니다. 네, 엄마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근데 제가 편두통이 있어서 편두통이 있어서 눈부신 걸 못 봐요. 맏형으로서 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? 제가 근데 눈부신 걸 못 봐서 지금 저 사람들이 엄청 갈라보고 하고 있을 거예요. 뭐라고 다 질문이 뭐였죠? 맏형으로서 동생들한테 한마디 해주세요. 손 떼고요. 항상 욕심 부리지 말고 꾸준히 했었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뭘요? 뭐든지 자기가 목표하는 게 있으면 욕심보단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고요. 남과 비교한 내가 아니라 어제의 나와 비교한 내가 한 그림이라도 전진했던 그게 승리라고 생각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 이곳은 아바타 세상이라 불리는 가든 바이 더 베이입니다. 싱가포르에서의 한 달의 마무리를 이곳에서 하고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철학관이 뚜렷한 준호님. 저는 철학이 없습니다. 앞으로의 꿈이 뭔가요? 부자가 되는 겁니다. 오, 부자가 돼서 그 돈을 다 어디다 쓸 건가요? 빌딩을 한 채 사겠습니다. 어디에요? 청담동이에요. 특별히 청담동인 이유라도? 거기 연예인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. 당신이 연예인을 만나서 뭐 어떻게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나요? 결혼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 꿈을 열심히 이뤄가세요. 당신의 꿈은 스르륵, 무엇인가요? 스르륵.